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글 대장경 조성에 평생을 바친 역경보살 월운당 해룡대종사의 연결식이 각계 추모 속에 남양주 봉선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월운대종사가 남긴 한글 대장경이 문자사리로 사바세계를 밝힐 것이라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월운대종사가 생전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했던 청풍루가 명종 오타로 채워지면서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의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꽃으로 장엄한 영단 한가운데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영정 속 월운 대종사를 향한 그리움은 헌다와 헌양이 이어지며 더욱 짙어졌습니다. 사부대중은 대종사가 우리에게 남긴 한글 대장경을 문자사리라 칭하며 허탈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스승님의 문자사리인 한글 대장경은 여전히 일천강을 비추면서 사바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1929년 경기 장단군에서 태어난 월운 대종사는 1949년 운어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하면서 역경 보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스님은 경전 번역으로 법을 밝히고 교육과 포교에 매진하며 한국 불교의 토대를 세웠고 이제 대중은 대강백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습니다. 고려 대장경을 한글 대장경으로 완간하시어 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셨으며 이 땅에 법사리의 가피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와 불문을 막론하고 배출하신 수많은 제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불교를 밝히는 새로운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넘어 한 시대를 밝힌 석학의 영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진하여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월운당 해룡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바람처럼 그늘처럼 남아 있을 겁니다. 1,400만 도민과 함께. 연결식 후 대종사의 법구는 다경실에서 출발해 청풍루와 일주문, 연밭 등 고인이 늘 거닐던 그 길을 지나 다비장으로 향했고 사부대중은 탄식과 눈물로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법구가 한 줌의 제로 돌아간 자리를 지킨 사부대중의 마음속에 이 임종계가 피어났습니다. 시대를 밝힌 대강백이 떠난 자리에서 남아미탑을 염송으로 타오른 불빛은 역경보살이 남긴 문자사리를 더욱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